네, 안녕하세요. 청옥시장입니다. 이번 기물은 권륜연제 법랑 호전문 요령병을 한번 우리 그 소장가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번 봐주시고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요 기물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. 사이즈는 24cm고요. 이 밑에 그 지름이 11 10.5cm네요. 다리는 왜 갖고 왔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기물들도 많이 보았지만 이 도안 보세요. 한번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그렸잖아요. 한번 보십시오. 목단하고 그 호전문 나비 또이 톤이 밑에 보면은 이 양각으로 이렇게 또 팠어요. 얘네들 보면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도 감탄인데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이게 그냥 유약만 붙인 게 아니라 양각으로 붙여가지고 다 유약을 덧칠한 거예요. 그리고 관지도 좋아요. 대청 권륜연제를 해가지고 항상 이 관지도 청아가지고 밑굽도 좋고 잘 봐주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도자기를 왜 가졌냐면 우리가 보면 이런 청아 같은 거 쉽게 권룡 때부터는 그 서양 그 쪽으로 그 약간의 그 도안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서양 유럽풍이 좀 많아요. 양쪽으로. 우리 또이 흰색하고 어디 뭐 서양 쪽이 많잖아요. 이런 색을.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하늘색이랄까, 코발트색. 그런 식으로 코발트가 아니라 하늘색. 그런 색이 이제 서양 쪽에서 많이 그 유럽 쪽에서 그 문화가 많이 어떨 때 접목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관우, 이게 뭐 관우가 됐으면 더 좋겠지만 모르겠어요. 저도 너무 좋아서 내가 갖고 나왔는데. 지금 중국에서 이거 한몇년 전인가요? 한 7, 8년 전에 이 호전문 요령병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양쪽 일대로 한 50억 정도 이상 나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 우리 이게 원래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예전에 그냥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왜 이거 비워주냐면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우리가 뭐 이거 저기 뭐야 다 세필을 그린 거예요. 저도 확인했어요. 그리고 이 도안도 전부 다 세필로 그렸고, 예, 우리가 이 톤들 보면은 다 턱을 쥐어가지고, 물레질할 때또 다시 또 턱을 쥐고, 또 턱을 쥐고, 항상 관용급은 이, 뭐랄까, 쉽게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공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거 그림도 이게 뭐 전사 같은 게 아니라 다 직접 손으로 세필로 그린 거예요. 저도 그 확인했어요.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요즘 많잖아요. 뭐 20, 30배 되는 현미경으로 볼수 있고, 그냥 돋보기를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기물도 있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기물이 앞으로 또이 가치가 있어요. 진짜 같으면 더 좋고 근데 나는 거의 진짜에서 한 8, 90%가 진짜를 하는데 10% 정도는 나도 근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내가 갖고 나왔거든요. 다음 우리 매니아 분들도 이런 거 보시고 이런 기물도 이 만약에 방이라도 이런 건 비싸요. 중국에서도 왜? 중국에서도 있잖아요. 방이라도 이런 거는 잘 만든 거는 비싸요. 그러니까 이거 진품 같은 뭐 하자 없이 뭐더 좋고. 그러니까 이거 보셨다가 나중에 우리 매니아도 공부가 됐으면 좋아. 입구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려가지고 너무 나도 이거 놀랐어요. 이거 보세요. 이 나비를 한번 호전문 보세요. 날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. 항상 이 도안하고 이 목단꽃하고 보면은 날아가 꽃이 살아있고 진짜 꽃 속에 그 나비가 날아가듯이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그린 것은 진짜라고 생각하지. 지금 이게 화공이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. 아니면 뭐 전사라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그래픽 요즘 나오는데 3D로 그린다는데 그런 쪽이 모르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. 이 도안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목단하고 이 밑에 그 도안도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딱 규격 있게 만들었고 규격도 곧잘 만들었고 모든 면이 완벽하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잘 보셔가지고 이런 김을 가지도록 하세요. 왜냐면 이런 거는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. 이거 없어요, 많지. 그러니까 이런 거 봐셔가지고 공부가 돼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시면 부자 되는 분은 부자가 되고 뭐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 없는 부자가 안 되는 거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그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 또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또 이득을 남으려고 하는 거지. 이걸 손해보려고 만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득을 남으려면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보시고 그게 최고입니다. 아무튼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럼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청옥시장 오시고 얘기하시고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